오, 식탁방이에요. 좋아, 좋아. 상대 야마토랑 싸워야 되는데, 조조코. 야마토 좀 무서운데? 맥클랜이 이게 특이한 게 구경이 작은 대신에 305밀이죠. 대신에 엄청나게 많은 포문수를 가지고 있어요. 4 곱하기 4. 공수법이 11킬로는 됩니다. 부포가 있긴 한데 부포 셋은 아니라서. 폭내? 두발 떨구겠지? 오. 나름 근데 있을 건다 있습니다. 전화 한번 치고 뭐. 이게 왜 나한테 오냐 이거. 대공사거리 6km. 와, 오스틴 대공과 씨, 뭐가 없어졌는데? 포탄 날아가요. 집탄 이쁘네, 그래도. 아, 저 배를 세웠네. 어뢰각 나쁘지 않고요. 이게 상대 야마토가 일로 오니까 야마토를 좀 불태울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포각이, 불편하네요. 예, 포각은 거의 옆구리를 다 까야 쏠 수가 있네. 그죠. 음탐은 없는 대신에 이제 대공강화는 있어요, 또. 대공강화랑 전투기. 이제 정찰기도 쓸수 있는데, 저희 전투기 들고 왔습니다. 예, 렉싱턴 나한테 오는 것 같은데. 나이스, 오관통 풀. 와, 어레 뭐야 이거? Torpedos voraus. 우리 이거 이 항공전함 너무 앞에 있는 거 아님 이거 지금? 위험한데? 좀 무서운 게 브로건유가 날 노린다. 매오매오매오매.
그리고 이제 팔관통 불. 와우. 모드 따로 있어요. 아, 씨, 뭐야 이거? 저희 최종 보스 오네요, 야마토. 아, 7관통인데 불이 안 났어? 와, 샤를 저거 씨 속도 빨라가지고 와 씨. 그래, 훅 치고 나가네 배가. 미쳤다 씨. 옆에 돌려서 나가야 되겠어요. 좋아요. 아, 아니, 4호정 거 왜 이렇게 아프게 들어와 이거? 저 4호정 원래 배가 뭐죠 저거? 아, 이거 마실 때마다 좀 아프네. 아, 핑 또 뭐야 이거? 왜 늦게 나가 포가? 아, 핑 이슈 있네요 약간. 아, 알자스야 저거? 아, 은근히 아프더라. 이거 집탄 왜 이래 이거? 뭐가 열심히 맞긴 했는데 딜이 별로 안 들어갔죠? 와, 알자스 이거 속도 붙인다. 개빠르다. 잠깐만. 와, 저 속도 봐. 저 전함 속도가 저게 맞네. 우선 4호정부터 잡아야 될 것 같아요.
호각을 좀 줄여야겠어 사선을. 아 너무 빠른데 또 배가. 전함 속도가 저러지? 리드를 더 줘야 되네. 순양함처럼 줘야 되는 리드를 지금 이거. 펭귄님 멤버십 가입 감사합니다. 야라 땡큐 땡큐. 아 나이스. 마르텔 지금 좋다 나갔죠? 불 껐죠. 브루고뇨 브루고뇨 노립시다 또. 내가 탄속이 느린 건가, 쟤네들이 빠른 건가 모르겠네. 둘 다인가? 왜 이렇게 안 맞아, 이 거리에서. 아, 야마토 슬슬 오네요, 이제. 불을 안 나 이거. 오케이 노케 이불. 야마토는 왜 노불이야 이거? 여기 왜 이래 이거? 아무튼 불이 안 나요 이 친구 이상한데? 에스 야마토 어뢰한데 맞았구나. 고폭으로 괴롭혀주면 되죠. 불이 안 나. 얘 뭐야? 신기한 랜드. 야마토 잡으면 이길 수 있어요. 내가 볼 때 지금 각이. 아 이제 불 야마토 2불 바로 수리반 썼죠? 나이스 어뢰 명중. 이번에 불렘에 활활 타겠는데? 나이스. 사우정 안 아파 임마. 이번에 선수에도 불 낼게요. 좀 앞에다 조준해서. 선수 불. 아 이게 안 나네. 야 저 야마토 뭐냐 저거.
불이 안 나 이거 잘. 신기한 친구인데요. 좋아요. 와 야마타 마무리 안 돼? 저 왜 피가 차 저거 왜? 됐다 마무리 고! 나이스. 다음은 너야 임마 사우죠. 다음은 넙니다. 오래 기다렸지. 불! 띠 안 나네? 나이스 불 껐네요. 이거 뭐가 렉싱턴이 계속 간보네 내 주변에서. 와 이게 불이 안 붙어? 아니 독일산 고폭탄은 이걸 화약을 안 넣어놨나? 아이고 씨 깜짝이가 잡았네. 자 이제 배 돌려서 잡으러 갑시다. 은근히 대공 아프죠? 맥클렌. 이게 맥클렌이 모든 대공포가 128mm여가지고 은근히 셉니다 대공이. 얘들아 캠 좀 하자. 캠을 안 하네 친구들이. Flugabwehrmannschaften in normaler Alarmbereitschaft. 자 이제 전진해서 들어가자고요. 시간이 없네. 오스틴이 왜 도망가는 거지 얘가? 캡으로 지겠다 이거. 감 도나. 타가 조금 느리긴 하네요 맥클렌이. 어쩔 수 없나. 예 징크님 오랜만이고요. 게임 졌네요 이거.
와. 이걸 쳐? 내가 볼 때 저 A소대가 문제인데 지금 오스틴이랑 리퍼블릭? 아니 왜 이렇게 뒤로 빠졌지 쟤네들? 16만 3천 딜 12화제 난 재미 좀 봤죠. 얘네 둘이 뭔가 아니 안 빠져도 되는 상황인데 막 빠던데 그냥? 60%나 되는데 왜 이렇게 사렸지? 얘도 그렇고 둘이 뭐하던 애들인지 모르겠는데 안 빼도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벤슨 하나 있었잖아. 그죠? 8티어 구축함 하나. 8티어 구축함 하나 때문에 지금 저 10티어 전함이랑 10티어 순양함이 빤스런 친 거라고? 이건 좀 이해가 안 되죠. 예. 아니, 내 쪽은 상대 항모도 가까이 있고, 야마토까지 들어오는 상황이니까 살짝 뺐다가 들어오는 건 이해는 되는데, 반대편에 뭐 없었거든요? 그죠? 전함이 있던 게 아닌데, 상대방 전함도 없었는데. 전대빨 뻥승률 같아요. 내가 볼 때. 야, 오랜만에 맥클랜 타봤는데 좋은데 이거? 발렌타인데이 위장 주네요. 뭔가? 그러네. 이게 맥클랜이 세팅을 그냥 약간 뭐 거의 순양함 파듯이 세팅하면 되는데 느낌이 이게 사거리 이킵이 뭔가 좀 애매하다. 이거 사거리 말고 그냥 장전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22km인데 기본 사거리가 이거 이상 사거리를 쏘면은 안 맞아요 어차피. 예. 안 맞아. 그래서 그냥 네 장전 세팅해서 장전을 더 줄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시너지를 효과를 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팅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신호기 세팅은 어쨌든 이 친구 장점이 주포니까 엄청나게 많은 주포와 괜찮은 집탄이잖아요. 그죠? 대공 성능도 나름 괜찮고 그래서 그냥 세팅을 네, 화재율을 챙기고 어뢰 경기에 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전압 세팅이죠. 이렇게 부포 세팅은 안 하고 네 여기 추천에 부포 세팅이 있는데 부포 세팅은 별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아니면은 어뢰 경계 대신에 이거 특제 윤활유를 줘서 포탑 선회를 더 빠르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카톡 카톡 뭐야 씨 PC 카톡에 켜있었네. 그래서 아무튼 세팅은 요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전 이제 어뢰 맞는 거 아파해가지고 어뢰 경계를 넣어놨는데 이게 좀 고민이네. 특제 윤활유랑 어뢰 경계 뭐 이거 알아서 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쾌속 운항이요? 쾌속 운항은 좀 애매한 듯. 항모가 없는 방 걸리면 쾌속 운항 좋지 그죠? 맥클랜 장갑은 그냥 전형적인 독일 전함식 장갑인데 단단해요 은근히. 그죠? 이렇게 단단하고 구조도 대충 요래가지고 원거리에서 이제 고폭짐질 하다가 이제 옆구레를 너무 까버려가지고 이제 대충 약간 고각으로 떨어지는 상대 전함 찰갑탄만 조심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루기는 편한 것 같다. 포각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 나름 재미있는 독일 전함 같아요. 설계 연도가 1945년도네 아무튼 맥클렌부르크였고요. 강철십입니다. 강철십.